아내 박현주 씨가 범인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있음 후 우리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담당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그 부부 사건 그 취재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수사도 보강해야 돼서요. 근데 그 와이프가 범인이라면서요. 그게 뭐 내가 그랬어요 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증거 불충분이라 좀 저희도 좀 답답한 상황이죠. 조금 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 경찰은 우리에게 아내 박 씨의 수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병 씨를 찾아가 조사를 시작한 건 사건 발생 40여일이 지난 후. 아내 박현주 씨는 사고 직후 뇌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다시 두 번의 수술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지요. 현주 씨. 제 말 잘 들리시죠? 저희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힘드시겠지만, 예?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 제가 이거 수술해서 기관 잘 잡아서 썩는 말하고 그래. 지금 이때까지도 박 씨는 친정 어머니인 김용숙 씨가 곁에서 모든 것을 다 도와줘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박현주 씨, 저희가 질문을 하고요. 여기다가 좀 대답을 적어주세요. 예. 누가 박현주 씨 이렇게 다치게 했어요? 필담으로 시작된 조사. 형사들의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던 박 씨가 힘겹게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 씨의 글씨는 한 번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 남편 같은데. 남편이라고요? 맞아요? 강도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편이 박현주 씨 이렇게 다치게 했냐고요. 맞아요? 뜻밖의 답변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아내 박현주 씨는 거듭 자신을 때린 사람은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부부싸움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예상했던 거랑 좀 달라서 놀랬죠. 그리고 조사가 이어지던 중 아내 박 씨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디서 남편 오셨어요? 남편분 사망하셨습니다. 40여일 만에 듣는 남편의 사망 소식에 박현주 씨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날 밤에 진실을 말해줄 사람은 아내 박현주 씨 뿐입니다. 5시간이 넘는 조사 끝에 박현주 씨가 진술한 내용은 평소 남편 이용훈 씨가 자주 자신의 남자 관계를 의심했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남편은 아내 박 씨를 의심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참다 못한 박 씨도 남편을 때렸다고 합니다. 박현주 씨의 필담 진술에 따르면 결혼 생활 10년, 똑같은 퇴근 후의 일상이 그날도 역시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편 이용훈 씨가 아내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일. 그런데 그날 아내 박현주 씨가 미처 치우지 못한 것이 있었답니다. 바로 길에서 우연히 받은 명암 한 장. 야, 이 자식 누구냐? 어? 여보, 낮에 지금 회사에서 식당 가다가 그냥 길에서 받은 명함이에요. 기가 막히게 둘러대는구만. 여보, 내가 같이 있었던 회사 언니한테 전화해서 확인해줄게. 네, 확인해줄게요. 니네 들어올 때 다 말 맞췄을 거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여보. 아니에요. 그렇게 또 반복된 구탁. 그날따라 더 흥분한 남편이 갑자기 장식장 위에 있던 조각상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박현주 씨.
남편이 휘두른 조각상에 머리를 맞은 박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박현주 씨가 다시 정신이 든 건 약 1시간 후. 머리에 피가 난 것을 본 순간 가슴 속에 분노가 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조각상을 들고 남편이 있는 욕실로 들어가 그대로 휘둘렀다고 합니다. 남편이 쓰러진 후 박현주 씨 역시 다시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현장 감식반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아침 6시경. 119와 이웃들이 다녀간 뒤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내가 쓰러져 있던 거실과 방바닥엔 피가 닦여 있었고 남편이 발견된 욕실엔 샤워기가 틀어져 있어 혈흔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지문이나 혈흔 같은 건 뭐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요. 뭐 본인의 뇌 상태가 지금 정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얘기하는 정황상 뭐 거의 이상할 게 없었고 한 가지 걸리는 게 그 범행 도구 있지 않습니까? 조각상. 그게 지금 사라졌어요. 그 박현주 씨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고.